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되게 깜찍한 미니 차량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요. 미니 쿠퍼 D 5도어 기본형 3세대 차량이고요. 2018년식 84,000km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되게 제 눈에는 되게 고급스러운 일렉트릭 블루 색상이고요.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관리 상태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차주분이 여기 보시면 흰 색깔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랑 그 라이트 부분은 부분 랩핑으로 깔끔하게 더 해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는 되게 훌륭하고요. 그리고 여기 동그란 귀여운 헤드라이트 아래 안개등 보셔도 관리 상태 되게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 보시면 네, 흠집은 조금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요. 외관상 흠잡을 거는 거의 없고요. 정말 미세한 흠집을 잡자면 여기 조그맣게 부칠한 자국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이제 전 차주분이 타이어까지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타이어 한 90% 정도 남아있고요. 힐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해요. 근데 이렇게 이런 거는 먼지 부분이라서 이거는 제가 최대한 좀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지는 15인지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 9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힐 보시면 뒤쪽 힐 가장자리는 조금 흠집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 썬팅적인 부분 너무 알맞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관리 상태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고객분이 이렇게 조금 소소하게 부분 랩핑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더 뭔가 깜찍해 보이고 유니크해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뒤쪽에 6대4 폴딩 가능하고 네.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는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아래 후방 센서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 테일램프 보셔도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진 깔끔하지만 정말 조금의 여기 미세한 흠집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아래 바닥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또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누를 건데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미니 자그맣게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자동차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일단은 시동 이렇게 걸어볼 건데 디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소리도 되게 훌륭하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84,760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오른편에 사용자 설정 버튼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왼편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와 ECM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네, 내비게이션은 따로 매립되어 있진 않고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로 에어컨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렇게 풍량을 높여서 네,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오토 스탑 버튼, 여기 스포츠 모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컵홀더와 기어 노브 따라서 이렇게 쭉 보시면 네, 관리 상태 되게 훌륭하고요. 그리고 여기 조그 셔틀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위쪽에 썬루프까지 있어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네,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열어서 보고 있는데요. 네, 엔진 소리 디젤 차량치고는 되게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완벽하게 없고 1인 신조 차량이라서 관리 상태 또한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가격도 지금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좋은 매물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